I love shorts. I love 미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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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shorts. I love 미장센.안녕하세요. 공태규입니다. 제가 미장센 단편영화제 명예심사위원을 했을 때가 굉장히 오래전인데 기억을 막 더듬어 보면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기존에 활동하시는 감독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제 막 영화를 시작하시는 새로운 감독님들과 얘기를 하는 것도 즐거웠고 그들의 영화를 보면서 아 영화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구나 내지는 단편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들에 출연하셨던 배우들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새로운 활력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배우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아주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올해 2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되게 오래전에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명예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심사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자극도 받고 이유는 되게 좋은 영화 그리고 좋은 연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 되게 저 자신한테 개인적으로 자극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미장센 단편영화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우강욱입니다. 미장센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7회 때 명예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아주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돼서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배우 정재영입니다. 예,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을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저 8회 때 명예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었는데요. 그때 너무 재밌었고 뜻깊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배우 손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미장센 단편영화제가 제2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저도 예전에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엄정화입니다. 저는 제9회 2010년도 미장센 단편영화제에 명예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짧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상상력, 재기발랄함, 섬뜩함, 그리고 또 긴 여운까지 작품을 심사하는 내내 너무나도 설레었고 행복한 마음으로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눈여겨봤던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또 뿌듯하고 또 응원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영남입니다. 저는 2013년도 제12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정말 여러 작품을 보면서 배우로서 좀 좋은 영감을 얻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효주입니다. 미장센 단편영화제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8년 전에 제12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명예심사위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희극지형 부문을 심사했었는데 아주 재기발랄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역대 본선에 들었던 20편을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미장센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훌륭한 감독님들의 예전 작품을 보실 수 있는 즐거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배우 조진웅입니다. 미장생 단편 영화제가 2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군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몇 해 전에 명예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 안목 섹션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기발하고 아주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영화의 자양분 같은 미장센 단편 영화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또한 대한민국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선영입니다. 미장센 영화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제가 한 7년 전쯤 심사위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뵙고 싶었던 감독님들 그리고 뵙고 싶었던 배우들 함께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한지민 씨 그리고 강동원 씨 함께했던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미장센 영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이 마음껏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독님들, 배우분들 요즘 많이 만나지 못하는데 그런 영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성균입니다. 먼저 미장센 단편 영화제 20주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장센 단편 영화제 15회 명예 심사위원이었는데요. 그때 출품되었던 아주 기발하고 멋진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명예심사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영화배우 배뚜나입니다. 네, 이번에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그때 명예심사위원을 했을 때 정말 좋은 영화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한국 영화에 네, 정말 미래가 밝구나라고 느꼈었던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연기도 하고 글도 쓰면서 연출도 하는 류덕환입니다. 미장센 영화제 2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장센 영화제에 제 영화를 출품하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비공식 개강총회라는 영화로 미장센 영화제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때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명예심사위원도 시켜주셔서 제가 정말 다양한 작품들과 정말 톡톡 튀는 감독님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준입니다. 미장센 단편 영화제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년도에 액션 스릴러 부문 4만 번의 구타 명예심사위원으로 함께 했는데요. 참 재밌었어요. 그 단편 영화만의 기발한 상상력과 아주 재기발랄함 그런 것에 되게 놀랐고요. 또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분들의 태동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래의 저의 클라이언트 분들께 어울리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아입니다. 네, 미장센 단편 영화제 제가 작년에는 명예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좋은 작품, 배우분들의 좋은 멋진 연기를 보면서 배우로서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우 오정수입니다.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의미 있는 영화들로 함께하는 미장센 단편영화제 제 19회 명예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었습니다. 단편 영화는 저에게 항상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미장센 단편 영화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미장센 단편 영화제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단편영화와 미장센 단편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이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훌륭한 영화제가 또 20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영화계에 미장센 영화제가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늘 응원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미장센 단편영화제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주시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 페스티벌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장센 영화제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20회 미장센 단편영화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미장센 단편영화제 좋은 작품들 많이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미장센 단편영화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장센 단편영화제 오래오래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주년을 다지금 축하드립니다. 미장센 영화제 화이팅!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20주년이지만은 200주년, 2000주년이 될 때까지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